아, 뭔데? 음악 뭔데? 나이 음악 들으면 마음이 뭉클해진단 말이야. 아, 뭔데, 이거. 이건 풀로 봐야지. 아, 뭔데, 마음이 뭉클해진다고. 2월 17일, 여행자. 아, 네, 2월 17일 시작한 거. 추추족을 몬드의 천풍의 가호가 오가는 여행자들을 축복합니다. 가호가 당신은 이미 작년에 바람신의 여정을 인정받았고 자유의 도시에선 수많은 음유시인이 당신의 이야기를 노래했죠. 556일. 야. 제가 원신을 한지 556일이 됐네요. 아, 이게 제가 찾은 보물상자 개수군요. 1878, 88. 별과 심연을 향해 이리르르에, 이리르르에 1440번. 역시 사자머리 닿네요. 21년 3월 13일, 처음으로 드래곤 스파인의 발을 디뎠어요. 그리고 죽었죠, 처참히. 그때 전멸을 당했죠. 발 디디드자마자. 인동의 나무 공양 완료. 알베도다. 산과 드넓은 평원 사이로 민들레 향기를 가득 머금은 자유의 바람이 시드르 호수 위에 붑니다. 몬드성에서 가장 유명한 명예기사인 당신은 작년에 몬드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몬드성의 인정과 칭찬을 받았어요. 계속 나아갑시다. 움직여, 여행자. 잃어버린 시편이 아직 물을 기다리고 있어. 헐, 벤트 음성까지. 21년 10월, 당신은 티바트 대륙에서 총 152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왜 10월이죠? 1년 기준인가? 이것밖에 안 보냈어? 가장 많이 보낸 달, 제일 오래 있었던, 아. 보물상자네. 아, 미쳤다. 이렇게 보상으로 또 겜동을 주네. 이거 억지 겜동 아니지? 소매 넣기로 인한 감동 아니지? 추억을 또 저장할 수 있고. 아, 요렇게 목가의 도시. 리월로 한번 가볼까요? 증인은 증명하기 위해 존재하고, 기억하는 자는 기억하기 위해 존재하지. 멋지다. 모든 상회가 운집하고 배들이 끝없이 드나들며 온갖 화물이 들고 나고 온 바다를 두루 품네. 작년에 리월에서 부단한 노력을 통해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어요. 올해 당신은 리월 사람들과 또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갈지 기대되네요. 옛 친구의 은혜에 감사하고 옛 벗의 정을 이어받고 천고의 뜻을 좇으며 오래된 도시를 주유하는 것. 이 모든 걸 추걸이라 하네. 여행자님, 당신은 추걸에서 어떤 이야기를 겪었나요? 요리 해금 98종.
가장 잘하는 요리는 달콤달콤 닭고기 스튜니에요. 아, 이거 표정 귀엽다. 1년이 지났지만 당신은 티바테에서 가장 신뢰하는 요리 파트너는 디오나네요. 106번 도전해왔어요. 21년 4월 28일 평할머니로부터 속세의 주전자를 받았어요. 아 맞아, 그때 연비도 처음 나왔었는데. 별들은 찬란히 빛나고 청춘을 이 순간에 새기리. 축제에서 당신과 페이모는 다양한 불꽃을 만들었어요. 올해 해등절에는 어떤 불꽃을 가장 마음에 들어하고 또 어떤 동료와 함께 불꽃이 수놓이는 밤하늘을 감상할지 궁금하네요. 아, 제가 작년 해등절? 벌써 작년이에요. 맞아? 제 친구가 그때 처음 와서 해등절 즐긴 게 벌써 작년이야? 이상하다? 맞나? 그렇게 시간이 지났다고? 어, 세상에. 그게 그렇게 되는 건가? 벌써? 어. 다섯 명의 여행자의 속세 주전자를 방문했고, 51명, 가장 많이 방문한 사람이 엔도로스님입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안도로스. 선계를 꾸미는 건 보통 일이 아니죠. 이 그림이 완성하기 전까지 당신은 2,546개의 목재를 채집하고 336개의 장식을 제작했어요. 이야, 보물 선계 화폐 31만 천? 이야, 이렇게 보니까 또 많아 보이네. 가장 많이 배치한 동물은 푸른 학입니다. 곰방와. 곰방와. 건방와. 거연에는 수많은 미지의 수수께끼와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어요. 22년 4월 26일 당신은 처음으로 층암거연에 발을 들여놓았어요. 지하 깊은 곳의 수수께끼 속에서 야채의 이야기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야란! 가와이. 아주 작은 결정체도 여정에서는 은은한 빛을 발하곤 하죠. 여행자님의 유명석 촉매 레벨은 이미 10레벨에 도달했어요. 이 유명석이 손안의 작은 태양처럼 어둠 속의 길을 밝게 비춰주기를. 귀여워. 버물. 버물 버물. 야, 이렇게 리월이. 야, 이렇게 보니까 되게 추억이다, 진짜. 이거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렇게 이 네 개의 도시들을 지금 거쳐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최근에 왜 더 이상 만렙을 60크 이상으로 설정을 해주지 않냐라고 우리가 토크 주제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이제 끝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진짜 계속 고인물들은 레벨이 높아지고 월드 레벨도 만약에 높아진다고 치면 뉴비와의 그 간극이 엄청나게 벌어져서 영영 뉴비들은 고인물의 월드에 못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올려주지 않는 게 아닐까 싶은 느낌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왜 오래된 게임들일수록 고인물들과 뉴비 간의 격차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게 또 RPG가 특히나 그렇게 오래 하면 할수록 그렇게 더 차이가 많이 나는데, 레벨이 또 그런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을까. 그래서 호요버스에서는 만약에 그런 큰 그림을 그렸다면, 그래서 더 이상 올려주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드네요. 어쨌거나 혼자만의 생각을 해봤고, 니혼고? 아, 니혼고? 아, 조금 압니다, 조금. 니혼 벤쿄 시마스. 고코생 때 니혼고 벤쿄 시마스. 와타시노 스코어 와 A 데스. 일본어를 뭐 어를 뭐라고 하지? 고 맞나? 아, 네, 기억이 안 나. 아, 잘한다고요? 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에. 아, 리얼 니혼진 데스까? 에. 웃어. 웃어. 아니, 일본 분들은 트위치 안 보시던데, 잘. 유튜브 보시던데. 이상하다. 애니메이션 勉強します. 가끔 계시는가? 애니메 so many 워칭 오타쿠 데스. 아, 오타쿠 데스. 이나즈마. 21년 7월 21일 여행자님은 멈추지 않는 바다의 폭풍우를 뚫고 번개와 영혼의 군도 이나즈마에 도착했어요. 아, 벚나무 꽃잎이 떨어지는 곳, 그 모든 곳이 신목의 수호를 받으리. 1월 19일, 아, 50레벨을 달성했어요. 속세의 풍경은 항상 그대로인데, 인간의 일생은 이슬처럼 더덥구나. 라이덴. 쇼군. 라이덴의 미학이란 꿈나무에서 징계와 마음이 생긴 그 순간을 잡아내는 것이죠. 이 그림을 제작하기 전까지 일곱 신상 번개를 10레벨까지 공양하여 위대한 신 나루카미 쇼군의 인정을 받았어요. 7월 30일 처음으로 대기를 뽑았어요. 아, 대기! 아, 9월 7일 대흉을 처음으로 뽑았어요. 그래도 대기를 먼저 뽑았다. 야시로 봉행은 이나즈마의 여러 문화적 업무를 관리하고 있기에 사람들의 염원을, 다양한 염원을 듣고 있습니다. 여행자님이 완료한 의뢰 덕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어요. 1월 8일, 여행자님은 와타츠미 섬의 의뢰를 받아 연화궁에 도착했어요. 고대 문명의 유적들이 여행자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1월 12일 여행자님은 처음으로 장치를 사용하여 다이니치 미코시를 연결한 후 연화궁의 주야를 바꿔 물속에 숨겨진 오래된 역사를 찾아냈어요. 음양술로 개조한 망으로 동물의 외형을 포획할 수 있어요. 여행에서 여행자님은 총 두 개의 사방팔방 그물을 사용했습니다. 가장 많이 잡은 동물은 빨강 참새입니다. 두 개. 쇄공령이 해제된 이나즈마에서 빛나는 이로돌이 축제라는 성대한 축제가 열렸어요. 이국의 축제와 유행 라이트 노벨이 함께 이 기묘한 문화 교류회를 만들었어요. 와, 사진을 432 에 포토와 1, 2, 3, 4 아, 모르겠다. 400이 뭐더라? 100이 뭐더라? 100구 아닌데 뭐더라? 아, 까먹었어. 1, 2, 3, 4 산야쿠? 욘야쿠? 욘야쿠 이지 산주니 많이도 찍었다. 최근 라이트 노벨이 이나즈마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어요. 식견이 넓은 여행자로서 놓쳐선 안 되겠죠. 만약 어떻게 취향을 맞는 소설을 어떻게 구매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야의 출판의 쿠로다 편집장에게 문의해보세요. 아, 류 당신은 류와 함께 아마쿠모 산마루에 도착했고 류를 도와 카파치에게 바치는 마지막 노래를 불렀어요. 앞으로 여행에서 이 깃털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세요. 그 아이와의 약속을 지켜야 하니까요. 아, 야쿠소쿠 류. 아, 류노 야쿠소쿠. 아, 돌아와가 뭐더라? 오키테? 오키테.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와 알려지지 않은 전설이 책에 실려 있어요. 이 그림을 제작하기 전까지 당신은 총 120권의 책을 소집했습니다. 이나즈마의 도서 출판사에 관심이 있으면 야시로 봉행의 카미사토님을 찾아가 보세요. 아야토. 아야토. 야. 아니 수메르까지 나왔어? 8월 24일 당신과 페이몬은 지혜의 나라에 도착해 작은 쿠사나리 화신을 만날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전설 속의 화신이 춤을 추자 그녀가 지나간 풀 위에 아름다운 파디사라가 만개하며 그녀를 위한 눈부신 자웅빛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신조차도 시간이 영원히 멈추길 바랄 거예요. 당신은 허공의 윤회 속에서 여명을 밝히는 천송이 장미를 목격했습니다. 아, 나라 사자머리. 모든 바나라나의 축복을 짊어지고 아란나라와 함께 마라나의 화신을 제거했습니다. 바람에 지지 말고 비에도 지지 말라. 겨울의 눈에 지지 말고 여름의 더위에도 지지 말라. 그날 심은 씨앗은 수많은 달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크고 아름다운 나무로 자랄 거예요. 아란마 마 맞지? 아직도 아란 만지 난지 헷갈려. 아람마 오겐키 데스카 오겐키 데스카.
귀여워. 가와이. 숲의 주민들은 때때로 숲속에서 길을 잃기도 합니다. 금빛의 나라와 하얀 둥시리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 둠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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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둠칫. 어, 요것도 있다. 가운데도 있다. 당신은 여행에서 설산 멧돼지 왕에게 처치되기, 멧돼지에게 처치되기, 벼락 맞기, 추위로 쓰러지기 업적을 달성했어요. 에? 축하할 일인가? 모험에는 미지의 위험과 기회가 도사리는 법이죠. 와, 뭐라? 1억 5,855만 5천. 이야. 굉장한데? 전설에 따르면 최초의 모라는 아망제군이 인간의 신뢰에 황금의 몸에서 살을 떼어 만들었다고 해요. 이야. 부자다. 나 이 세계에서는 부자였네. 일단 분명히 돈이 뭐라고 없었는데 그 많던 모라는 다 어디로 갔을까? 아니 나는 어디에다가 쓴 거지? 도대체? 종려 떼밀면 그게 돈이겠네. 지맥의 꽃을 야, 300 딱 채울 수 있었는데. 굉장하네. 5월 5일, 종려가 당신의 파티에 합류했어요. 이 친구는 비경에서 당신과 가장 뛰어난 팀워크를 발휘한 파트너랍니다. 종려! 원픽! 이치방 피크와 종리데스. 종려 맘이었네. 야. 3월 17일 당신은 처음으로 나선 비경 12층에서 9개의 심연의 별을 획득했습니다. 깊이 파고들수록 더 많은 비밀을 알게 되는 법이죠. 올해 가장 많이 도전한 비경은 단풍 사냥입니다. 여기가 어디죠? 왠지 알 것 같은? 그게 절연 비경인 것 같은데? 절연. 아, 역시. 가장 많이 토벌한 보스 몬스터는 폭염나무이며 111회를 토벌했어요. 계속되는 전투 속에서 적의 약점을 점점 확실하게 알아가고 있네요. 많이 잡았다. 대륙 각지에는 낚시 애호가들로 구성된 민간 조직인 낚시협회가 있어요. 올해 당신은 223마리의 물고기를 낚았어요. 함께 황금손 낚시꾼이 되자. 그래도 200번 넘게 했네. 총 51명의 동료가 여행자님의 파티에 합류했어요. 그중 18명은 지난 1년 사이에 합류했네요. 당신과 동료들은 티바트 대륙에서 또 어떤 소중한 추억을 남겼나요? 유입이 18? 야, 명함을 야 이렇게 많이 얻었어? 와, 그 중에 절반이 호감도 명함이야. 야, 지금 신규 캐릭터 수메르 캐릭터 외에는 전부 제가 호감도 만렙을 달성했습니다. 아, 물론 쿠키랑 여기 없지. 뿌뿌 없지. 뿌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냐. 헤이조. 네, 없어서 캐릭터 이름을 잘 못 외우겠어.
야, 이렇게 딱 보니까 한 장으로 정리가 되네. 와, 1억 맞네. 어? 여기는 왜 모라가 안 보이지? 종려, 역시 원픽은 종려지. 야, 거의 고인물들은 1억 좀 썼어. 폭염나무. 이게 불 캐릭터들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가장 잡기 편하고. 야, 비슷하다. 1억 4천. 엠보네? 어, 와, 진짜 이거 니건 일치 아닙니까? 이거 맘들 사상 검증할 수 있는. 내가 무슨 맘이다 했는데 이거 막상 까보니까 가장 많이 쓴 캐릭터가 그 캐릭터가 아니면 맘이 아니란 소리야. 오, 엄청나잖아. 재밌었습니다. 우리의 추억이 이렇게 또. 아, 2주년. 정말 감회가 새롭고. 아, 정말. 내년에는 또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냐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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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
유바?